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밥퍼운동. 올해로 29년째, 그동안 대접한 그릇수만 해도 천만 그릇에 달합니다. 끈끈한 나눔이 지속될 수 있었던 건 자원봉사의 힘입니다.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. 밥퍼나눔 운동본부의 조리실이 분주합니다. 이른 아침부터 자원봉사자들이 마련한 음식들. 화려하진 않아도 음식에 담긴 정성만큼은 단연코 제일입니다.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그렇잖아요. 이게 줌으로써 저희가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몸도 활력되고 활력이 나고. 드디어 배식 시간. 이번엔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나섰습니다. 맛있게 드시라는 인사가 담긴 듯 수북히 쌓인 밥에선 정이 느껴집니다.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한 분들이 그 나눔과 정신을 같이 하고나 정들을 나눠보자는 뜻을 갖고 참여하게 됐습니다. 올해로 29년째를 맞은 다일 공동체 무료급식 밥퍼. 긴 시간 온정의 손길을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자원봉사의 힘입니다. 보상 없이 대가 없이 이 땅에 밥 굶는 이가 있다면 그 한 분에게 따뜻한 정성을 다한 진지를 대접해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죠. 이 땅에 밥 굶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나눔을 이어가겠다는 밥퍼 운동. 베푸는 것이 아닌 나누는 것이 봉사라는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.